네, 코트님 다리 좀 그만 떠세요. 저지 흔들리네요. 공이 역겨워요. 아, 그럼 제가 더 야무지게 떨어볼게요. 예, 제가 좀 야무지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흔들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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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예. 어?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병만 님. 네. 10만 원이 있으신지 인증부터요. 10만 원이요? 예. 지금 제 통장에 통장이요? 네, 통장. 예. 21만 3천 원 있거든요. 10만 원 준다고요? 네, 네. 10만 원 야무지게 드릴게요. 야무지게요? 네. 뭘 믿고? 계약금 5만 원부터. 계약금 5만 원을 달라고요? 네. 아니, 구쪽이 노래 잘 부른지 모르는데 저. 일단 방장님 방 제목 수준부터 보면은 방장님이 돌대가리란 거 알 수 있거든요. 노래 가르쳐 주실 분이 뭐죠? 아, 가르쳐 주실 분이죠. 예. 아, 맞나요? 예. 가르쳐가 뭐예요? 아, 노래를 어떻게 가르쳐요? 야, 아, 저거 노래. 노래 가르쳐 주실 분. 손가락질. 디에타민님. 사태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 그냥 꾸부정해가지고 돼지 새끼야. 그 미간에 침 뱉기잖아요. 네. 아, 디에타민님, 왜 욕짓거리를 하시는지 네, 모르겠네요. 예, 토크온의 가장 음지에 있는 예, 설치류 새끼가. 욕하세요. 왜 노래방에 좀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디에타민 씨는. 아, 네, 죄송합니다. 왜 노래방을 왜 기웃기웃거리세요? 병든 쥐새끼가? 아, 저도 개인적으로 예. 그 옛날에 연예인 지망생이 꿈이었거든요. 아, 연예인 지망생 꿈을 꿨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제가 이 마이크를 쥐어들고 이제 노래 대신 예, 지금 음성 매개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산 마이크를 지금 집구석에서 네, 네, 그 판다팜에서 만 원으로 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디에타미님. 네.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님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쪽 면상은 너무 질려요. 네? 디에타미님 목소리나 이런 톤이나. 그 완전히 밥솥 뚜껑에 눌러붙은 누룽지 같이 생겨가지고. 씹다만 수제비처럼 생기신 게 왜 그러시죠? 디에타미님. 예. 왜 코에 탕탕 볼쳐 넣으셨어요? 코에요? 예. 아, 이것도 돈 있어야 집어넣죠. 그쪽은 좀 집어 좀 더세요. 디에타미님, 왜 코에다가 검은 깨를 박으셨어요? 아, 검은 깨요? 예. 아, 배고플 때 하나씩 뽑아서 먹을게요. 아, 코에 블랙헤드 좀 제거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럽네요. 예. 제 코에 블랙헤드 보셨나요? 네네. 얼마나 귀여운데요. 디에타미님. 네. 태어나서 제모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나갈 거잖아요. 아, 알았어. 미안합니다. 네. 예. 아, 저 노래 안 가르쳐주나요? 아, 김병만님. 네. 정글로 가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아, 정글로요? 예, 다시 정글로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정글은 저한테 그냥 야자나무나 그냥 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노래를 부르시려고 하시죠? 디에타미님 노래 좀 알려주세요. 디에타미님 굉장히 또 그 고음 일타 강사거든요. 아, 그럼요. 예. 디에타미 고음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저요? 예. 어, 고음 아, 하실 때 어, 나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셨죠, 김병만 씨. 왜 들으셨죠 지금? 김병만 씨. 네, 소음이 지금 들리죠. 오셨습니다, 방금. 예, 네. 대박이죠 저분. 예. 와, 시조. 예. 고음 좀 알려주세요. 예, 저분이 나앙 전도사예요. 그 아, 고음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고 디에타미님께서 코칭 들어갈게요. 슛. 노래 어떤 노래요? 아가리 제일 잘하는 거 부르라고요. 씨벌 새끼야. 아, 저 사랑의 연습 있었다면 할게요. 그러니까 아, 쳐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너 띵곡 부르시네야 돼. 예. 하세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다시 거기부터 해주세요. 시작. 우리 다시. 네, 다음 주 이맘때쯤에 드릴게요. 김병만 씨. 네. 예, 김병만 씨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정글로 꺼지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몰디브로 꺼지세요. 씨. 야.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김병만 씨. 네. 저희 돈 받고 레슨 해드리는 분들인데. 네. 뭐 돈 없으세요? 아, 돈 있어요. 20만 3천 원.
아, 그 주머니에 꼬깃꼬깃 쌈짓돈 말고요, 거지새끼야. 그냥 코코넛 크랩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구워주시면 안 돼요. 진짜 먹고 싶던데. 그거 예. 1kg에 6만 원인데.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에?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지. 그런 드릴 봤습니까? 아, 디에타민 씨. 네. 김병만 씨의 문제는 뭐죠? 그냥 조카에 생기고. 일단은 아니, 잠깐만요. 돈을 노래. 탈모 도려내고 싶거든요. 아니, 노래도, 그, 제가 봤을 때는 노래에는 그, 면상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면상 조카이 생긴 걸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은, 디에타민 씨는 세상 살아갈 좀 그게 없지 않나요? 아, 일단은 제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할게요. 예, 예. 코트님. 예. 저는 일단은 그 토크원의 상위 1%, 그 한강이 닮았고요. 예. 그 코에 있던 그 블랙 헤드는 예. 블랙 헤드가 아니에요. 블랙 헤드 같은 코의 점이에요. 예. 예. 아, 코에 점 있고요. 한가인이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평일 오늘 새벽인데. 중복인데 다들 닭은 드셨나요? 아, 이제 닭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코코카카. 저기 디에타민 씨. 네. 오늘 평일이고 한데 내일 어떤 일과가 없으시죠? 저요? 예. 백수 아니신가요? 닥치세요. 그 본체 님 대가리에 찍어서 죽이기 전에. 개백 그냥 개백수 새끼네요. 예. 뭐 하는 언제쯤 거예요? 대가리 세개 새끼가요? 아니 했으면은. 디에타민 씨 에? 그러면 저기 얼굴을 왜 자꾸 찌그러져요, 아 코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깡통이에요? 아 미안해요. 그 디에타민 씨는 근데 그 압박을 안 받으시나요? 무슨 압박이야? 일 같은 거안 해도. 그럼요. 아. 네, 코트님 다리 좀 그만 떠세요. 저 흔들리네요. 거기 역겨워요. 아, 그럼 제가 더 야무지게 떨어볼게요. 예. 제가 좀 야무지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제대로 흔들어 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퍼킹 미야. 아, 하지 마세요. 엄마. 아, 하지 마세요. 아, 예.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 자객 같아요. 아, 무슨 소리세요? 버킹이라뇨. 예, 진짜 어이가 없네. 에, 좀 이제 본체 좀 꺼서 그 헬스장 좀 다니고 하세요. 아니, 저안 몸이 그래도 찾아볼 수가 아니, 저안 없어요. 그래도 15분에 이제 방 가슴이랑 그 얼굴이랑 닿게 생겼어요. 저 이제 예? 15분 후에 방종해야 돼요. 안 그래도 저 4시까지 헬스 갑니다. 헬스장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PT 그 선생님 좀그 바꿔봐요. 토크 그 노트북 들고 가서 바꿔봐요. 그 개새끼 그거. 아니, 한번 가르쳤어요, 그분. 왜 그러세요? 아니, 씹새끼가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치던가. 씨발놈이. 아, 이제 오늘 운동하고 나면 조금씩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한꺼번에 빠집니까? 에? 저도 다이어트 해봤는데, 닥치세요, 김병만 씨. 네. 진짜 정신 못 진심으로 차려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병만 씨. 네. 그 아가리 열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망지 씨. 네? 그 마이크에 자꾸 그 선풍기 미풍 소리로 이렇게 바람이 할게요. 따사한 바람이 이제 아, 마이크로 죄송해요. 그거 제 닭볕을 말리고 아. 있거든요? 죄송한데 닭볕이 하체에 달리셨잖아요. 그만 좀 해주세요.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닭볕. 삐끄리고 다운. 에타민 여기는 씨. 네? 그엿 같은 랩 좀, 팍 같은 랩 좀. 그 아까 으르렁보단 나아요. 죄송한데 제 그 아까 으르렁 그와이 해주는 거 새끼가 보셔요. 음악을 옆쪽 논하네. 개새끼가 아니 으르렁 존나 개새끼가 되거든요. 이런 근본도 없는 새끼가 음악을 논하네.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아, 저 뒤에 있는 그 청소기로 존나 패고 싶다. 랩 배틀 해볼래요? 개새끼야? 응? 아, 저는 약간 프리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건 아, 장사 프리스타일. 가능하세요? 프리스타일 저 가능하죠. 저 도망가지 마시고요. 비트 틀고 제대로 해볼래요? 아, 먼저 하세요. 오케이. 디스랩 배틀 갈까요? 아, 몸은 크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Yo, check this out. 요. 죄송한데 그 랩 그 저 비트가 좀 쓰레기네요. 빅뱅의 스틸러 라이브인데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실망이네요. 님 면상이요? 근데 오늘 간장게장 드셨어요? 혹시 손가락 냄새는 왜 맡으세요? 아니 특히 간장게장 먹었는데 손에서 그 손가락에서 나는 그 꼬랑내가 약간 좀 중독 중독적이네요. 네, 그죠. 계속 왜, 왜 자꾸 킁킁킁킁 거리세요? 은근슬쩍 계속 맞게 되네요. 예. 네. 아, 중독성이 강한 건 알겠어요. 예, 예. 아주 좋네요. Yo, 비에타민. 아 죄송한데 그 더 대가리 떠오른 단어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술을 먹어야만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진짜 못하시. 나올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저게 드라이로 그 머리를 띄운 게 아니에요. 예. 저게 두피에도 살이 찐 거예요. 저 지금 살 빼고 있고요, 님들아. 예. 네, 귀여워요, 코트님. 저요? 예. 저 귀엽죠.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귀여워하시죠. 대가리는 쟁반 대가리 같아가지고. 아 웃기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정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해보세요. 갈게요. 예. 네. 미친색인가? 혹시 저 이빨 자기 거예요? 텔레이에요? 이빨이 왜 이렇게 굴어서요? 저 얼굴 기름 봐, 씨발. 지어 짜면 나오겠다. 아니, 집 잡아도 되나요, 코트님? 와, 그 업에 나오는 할아버지 닮았다. 할아 방땡이 새끼 그거. 아, 씨발, 정말. 코코카카 어떠셨어요? 그 라미네이트 하셨나요 혹시? 예예. 예. 원래 황리가 건강한 네. 거예요, 님들아. 예. 아 진짜 씨발 발로 그냥 걷어 차고 싶네. 근데 코트님. 예예. 예. 근데 물병은 왜 이렇게 커요? 물병요? 아니 물병이요. 물병이요? 네. 물병 물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물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쳐웃으세요? 하마예요, 돼지예요. 둘 중 하나만 해요. 왜 둘 다 하려고 그래요? 물 네? 많이 먹어야 신진대사 능력이 회복이 되고 네. 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지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수분이 많이 섭취하면 살이 빠지는 건 팩트가 맞아요. 예예. 예. 근데 그쪽은 물에 한 10시간 불려놓은 사람 같거든요. 어 가끔씩 저도 제 얼굴 볼 때 자고 일어났을 때 거울 보면은 제 코가 어묵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주방에서 그 긴 나무대기 꼬치 가지고 코에다 꼽을 뻔했거든요. 나 이게. 아 미안합니다. 저, 예. 근데 웃으실 아... 때 웃으실 때 들숨으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십 돼지 새끼인가봐요. 누구요? 그쪽 웃을 때 아, 흡사 저요? 흡사 그냥 멧돼지 새끼거든요. 비에타민 씨. 네. 왜 웃으실 때 그 제주도 똥 똥돼지처럼 웃으세요. 예? 똥을 봐봐 지금도 웃을 때. 예. 에반데. 예. 왜 그렇게 코트님. 예, 예. 저희가 아무래도 네. 좀 대화를 토킹 어바웃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하,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좀 있거든요. 아,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얘기해 봐요. 아, 제발 사귀어 달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아... 부담스러워요. 진짜 죄송한데 저는 여자 사귈 생각이 저 일반인이랑 사귈 생각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반인이랑 안 사귀면 뭐 어떤 사람이랑? 아, 저 역캠이랑 사귈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그거 뭐야? 예. 캠코더 가지고 캠 키면 저도 역캠 되는 건가요? 근데 그쪽은 캠 키면은 예. 예, 그 보이는 라디오 토크 캠방이 아니라 그 팻방으로 가야 돼. 돼지 새끼 때문에. 예. 그 돼지 새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뜨거든요. 그래 가지고 클리나티가 죄송한데 예. 돼지 새끼는 저기 팻방으로 꺼져 주세요 하고 이제 하고 캠을 켰으니까 역캠 아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쪽 같은 와일드 보호 돼지 새끼는 리본 돼지 새끼는 예, 예 팻방으로 가셔야죠. 어, 그리고 아, 그쪽은 역캠일 그런가요? 수가 없죠. 예. 돼지 캠이죠. 예. 어. 예. 역 가야 하시네. 네? 아 미안합니다. 예예. 예. 근데 몇 킬로 오시길래 근데 그딴 식으로 웃으세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 아니라 예예. 예. 저 진짜로 진짜 소름이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예. 예. 제가 진짜 환상의 피지컬을 가졌거든요. 환상의 비율이에요, 니만. 에? 예. 님 들으면 놀래요. 놀래 자빠진다고요. 돼지 새끼가 지 3 사이즈 얘기해봤자 돼지 새끼인 건 변함이 없죠. 아, 예. 뚜껑 열리게 하네. 제주도 똥돼지 새끼가 이렇게 민속촌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냥 예? 토크온 하세요. 응? 민속촌에서 똥이나 그 받아 차먹을 것이지. 아가씨 예, 예. 다 드시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혹시 팔굽혀펴기 10개 가능하신가요? 아, 안 돼요. 하면은 팔 부러져요.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푸시업은 저의 제 몸 아, 상태에서 예. 무리가 좀 있어요. 예. 무릎 대고 푸시업? 네 가능하죠. 어,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로. 아 저는 팔굽혀펴기는 그 예. 저는 이제 여자 친구 사귈 때 빼고는 팔굽혀펴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가 예. 질식사로 뒤질 것 같은데. 그죠. 올라 타실 때는 옆에 산소기 무조건 필수적으로 놓으셔야 돼요. 예, 아직 아무래도 좀 매너 필수 모르세요? 예예예.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죠. 예. 아, 저 지금 살 빼고 있다고요, 니마. 님 진짜 그 이러다가 여름 지나가지고 제가 가을쯤에. 예. 예? 존나 그 슬랙스 같은 거 싹 입어주고 그리고 예. 야방 다니고 야킹 다니면서 예? 아, 예.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 저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럴 일 없어요. 님은 그 홍대 바닥에서 저기 전봇대 바로 아, 밑에 만약에 마주친다면 마주친다면 재난, 님은 재난기 끄고 가가지고 예. 그 노약 존나 뿌릴 거거든요? 님은 그 저기 저 홍대 같은데 홍대 어귀에서 그 음식물 예. 쓰레기 같은 거 주워 쳐먹을 것 같은데 어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야킹 같은 거 하면서 셀카봉 들고 네. 이렇게 팬들 막 몰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월클 놀이 할 때 네. 그때 저를 마주치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쳐먹고 있던 님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근데 누가 가을에 슬랙스 쳐 입어요? 비옹신녀나 바바리 코트 있죠. 죄송한데 저기 채팅창에서 겨울에 아, 이제 가을에 슬랙스 입는다고 지금 반박 들어왔는데 패션 감각이 전혀 없으시니까 디타민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이제 멜빵 바지 쳐 입는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멜빵 바지 입는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가을은 여름이지. 디타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겨울 때 이렇게 의류 수거함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예 옷 주워 쳐 입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의류 수거함 같은데 안 가요. 어디 가시죠? 저희 할머니가 옷 주시거든요. 옷 물려주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죄송한 유행은 돌고 도는 거 아시죠? 근데 남학신 신고 다니세요, 죄송한데. 아니 걸으실 때마다 왜 그 나무 소리가 나세요? 아니 왜 이제 걸으실 때마다 네. 그딴 소리를 내고 다니신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코트님. 예 예. 근데 그쪽은 그냥 지방 걸어만 다녀도 주민신고 존나 들어오잖아요. 아 재미없고요. 이렇게 쿵쾅거리냐고. 아 잔노잼이고요. 맞잖아요. 잔노잼이고요. 그냥 뼈 때려버렸죠? 아 그들이 그들이분 아, 재미없고. 뼈도 없죠. 살이 존나 많아가지고. 아하 잔노잼이시네. 아 디에타민 씨. 네. 솔직히 저번에 디에타민 씨 클래스를 알아봤어요.
왜요? 저번에 이제 여자 본인 쓰는 화장품 브랜드 다섯 개 5초 안에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정말 네. 당황했어요. 평소에 화장도 안 하시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꾸밈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이 1도 안 들어가는 예, 그런 새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지 마시고 본인 받아들이세요. 네, 푸트님. 예. 왜 괜히 이니스프릿 같은데 그냥 기웃기웃거리다. 아니, 그냥. 푸트님. 예. 예. 근데 매도 걸리셨다며요. 점원분 딱 오셔가지고 혹시 뭐 찾으시는 아니,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세요. 아니, 코트님 매도 걸리셨다. 예, 그래가지고 이니스프리 바로 옆에 있는 타코야키. 비뇨기과는 다녀오셨어요? 타코야키 집 가가지고 그냥 타코야키 처먹으세요. 비뇨 아니 매독이라뇨 니마. 그건 성병인데. 그니까요. 제게 그런 성병 걸릴 만한 원인도 없어요 저는. 예. 디에타미님. 네. 그 본인 좀 안 꾸미시는 거를 이렇게 계속 그 유지하시면 정말 이뻐요 니마. 토크온에서 한가인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지만 이미 웃음소리 같은 거 예 들숨으로 쳐웃는 여자한테 처음 갑자기 가래배 뜨세요. 갑자기 황가래배 뜨세요. 존나 이쁘다고요. 아 인증 못하는 미녀는 필요 없어요. 사이버 미녀잖아요 그냥. 인정? 죄송한데 아 진짜 존나 뚜껑 열리네 또. 아니 본인 핸드폰은 있으세요? 아 저 아이폰 써요. 내가 봤을 땐 자연인 같은데 거의 핸드폰도 안 쓸 것 같아. 그쪽은 삐삐 쓰잖아요 병신거나. 아, 죄송한데 저 핸드폰 있고요. 저 갤럭시 노트 9이고요. 예. 제수 존나 없네. 카메라 기능 되고요. 근데 본인은 카메라 기능. 근데 그쪽은 셀카도 못 찍잖아요. 셀카 찍는데요? 걔 잘 찍는데요? 못 찍잖아요. 잘 찍는데? 얼굴 존나 커가지고. 화면 저 최근에 찍은 사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소지섭 아니냐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제 사진 보시고 네. 놀라지 네, 마세요. 보여주세요. 예.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뭐야? 예. 저 대가리? 예. 소지섭 맞죠? 어때요? 비타민 씨? 소지섭 인정? 와. 예? 와, 나 진짜 냄새 나게 생겼다. 냄새 안 나고요. 예.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약간 이건 제가 바나나 같은 느낌으로 사진 좀 찍어봤는데 어떠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약간 바나나 같은 느낌인데 어때요? 눈 착하게 뜨세요. 네? 누나. 예예예. 예, 예. 눈 착하게 뜨시라고요. 네? 무섭죠, 솔직히. 눈 착하게 뜨세요.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요? 예. 근데 저 코 밑에 있는 거 점이에요, 코딱지예요? 점이에요. 예, 죄송한데 점이고요. 진짜 점이고요. 예. 레알 점이고요. 코딱지 같은데? 점 맞고요. 와, 저 코 블랙헤드 개던데. 아, 이거 블랙헤드가 아니고 후추 뿌려서요. 후추. 아니, 저거 코 도라르방 아닌가요? 아니, 후추 뿌려서 그래요, 후추. 제가 이제 때 요리하다가 코에다 후추 뿌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예. 저 정도면 뭐 도라르방인데? 다른 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좀 귀여운 느낌인데 어때요? 진짜 카메라 씨발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예, 보시면 깨트리고 싶어. 귀엽죠? 지켜주고 싶죠? 약간 연하남 느낌. 예. 아! 어때요? 친세계. 귀엽죠? 다운 폼 좀 하세요, 니마. 인정? 네? 돈 없어요? 제가 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했고요. 예. 그 3만원이면 다운펌 하는데 이미 했어요. 예. 어때요? 아 근데 이건 좀 그나마 3개보단 낫다. 꿀기죠? 꿀기 인정? 어 잠깐만 누가 나한테 보내줘. 디에타미님 전에 사진 디에타미님 사진 누가 보내줬는데? 진짜로? 예 쪽지로. 봐봐. 이거 본인 맞아요? 어? 뭐지? 진짠가? 님 토크온에 사진 깐 적 있어요?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님 사진 맞는 것 같은데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디에타민 씨. 디에타민 씨. 이거 저 맞아요. 예. 맞죠? 왜? 어깨를 이렇게 좁으세요. 이거 전데? 예.
디타민 씨. 네. 저 맞아요. 본인 맞나요? 네. 아, 맞네요. 예. 근데 사실은 디타민 씨가 진짜 씨가 이래가지고 길거리 어떻게 돌아다녀요? 안 그래도 집 밖으로 안 나가려 하는데. 이거 본인 맞죠? 아, 이건 저희 아빠예요. 아니 아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왜요? 아니 이거 아니 좀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면 좀 심하지 않나? 어, 제가 홍길동인가요? 아빠 보고 아빠라도 못하고 에? 제가 홍길동인가요? 네? 아, 존나 웃기네. 아빠한테 아빠라고도 못하는 제가 홍길동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홍길동이 아니에요. 뒤에 타민이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류시네요. 남들 웃기, 네. 남을 웃기기 위해서. 예. 저기, 뒤에 타민 씨. 어. 그, 롤 말고 뭐 다른 게임 같은 거 아예 안 해요? 롤이랑 배그랑 서드네요. 좀 약간 다 그냥 그런 게임만 하시네. 제가 좀 살인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 죽이는 게임. 아니, 안 돼. 안 돼. 아, 네. 예. 그러니까 가상으로 이제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에타민 씨랑 저랑 오늘 그, 친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좀 멍청한 여자 싫어하거든요. 예. 네, 아니 지금 시간대를 보세요. 지금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 이제 지성인들의 시간. 어, 혹시 디에타민 씨 이름이 민으로 끝나요? 아, 무슨 민이요? 예. 네, 민으로 끝나요. 디에타민. 아니야. 실명. 아니요, 민으로 안 끝나요. 윤 씨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어떤 새끼가 님 신상이라고 나한테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냥 끌게요. 예. 페이스북이랑 님 그 사진 이렇게 기론해서 해가지고 이분이 올려주셨거든요. 예, 네, 아니에요. 제가 링크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줄 테니까 님들이랑 봐봐요. 맞나? 님 사진 맞나? 진짜 나한테 보내줬어요. 보름달 목사가. 어떤 애 아네. 예, 저 안 만날게요. 저 디에타민 씨랑은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디에타민님 왜 코에다가 검은 깨를 박으셨어요? 아, 검은 깨요? 예. 아, 배고플 때 하나씩 꼬마서 먹을게요. 아, 코에 블랙헤드 좀 제거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럽네요. 예. 제 코에 블랙헤드 보셨나요? 네네. 얼마나 귀여운데요. 디에타민님. 네. 태어나서 제모 같은 거 해보신 적